이런 위로가 될 수 있는 노래였으면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맨 마지막 가사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곧 나옵니다. 들어보시죠. 수고했어요. 정말 고생했어요. 자랑이죠. 이 가사가 진짜 쓰면서도 되게 와 너무 좋은 말이다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는 사실 이 노래를 위로를 해줘야지 라고 생각을 하다가 썼는데, 나는 누구한테 위로받고 무언가에 가장 큰 위로를 받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하루가 이렇게 딱 마무리되고 집으로 돌아가면 저를 반겨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경우들도 있지만, 가족들이 자지 않아서 누나랑 엄마가 깨어있을 때는 그렇지만, 사실 제가 라디오 끝나고 집에 가면 거의 주무시거든요. 2시 반이 넘으니까 사실 깨우기도 미안한 시간이고 되게 조심조심히 들어갔는데, 문 연 소리도 미안해서 되게 조심조심히 들어갔는데, 그 작은 소리를 듣고서 나와주는 저희 집 강아지가 있거든요. 별루라고 강아지가 있는데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이 벌스 부분이랑 1절에 나오는 가사, 손을 뻗어줘, 목을 감싸줘, 좀 더 아래 내 어깨를 주물러줘, 뭐 이런 건 다 우리 루아테 저든 어떠한 고마운 마음으로
쓴 가사들이죠. 막 힘들고 지치고 그래도 걔가 와서 나한테 이렇게 오빠 힘내요 이렇게 해주니까 자다가도 벌떡벌떡 깨어나서 저한테 와주니까 저한테 너무 고마운 존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별루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한테도 그런 게 꼭 한 가지씩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혹시나 아직 못 찾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노래를 들으시면서 좀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